할렐루야. 이용진 교수님의 마태복음 산책하기 20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영어 속담 중에 잔잔한 물이 깊이 흐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겸손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자 그 지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 그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니는 종에도 미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주저하자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죽기까지 낮아져서 결국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는 피터지게 알리는 PR 시대라고들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부풀리고 다른 일을 사정없이 깎아내리는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여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겸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다른 일을 비하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